메이크업을 얹으면 얹을수록 그런 느낌이 드실 때, 자 여러분 보이시죠? 한쪽은 포인트를 다 세게 놓으면 더욱더 나의 이목구비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코의 이 길이감도 달라 보이죠? 헬로우 임보라입니다. 오늘은요, 메이크업을 좀 하면 할수록 생기를 잃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 예쁘게 막 메이크업 했는데 아 이거 뭔가 메이크업을 얹으면 얹을수록 그런 느낌이 드실 때 하면 굉장히 좋은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안의 느낌? 내추럴하고 깔끔한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제가 평소에 좋아해서 좀 자주 하는 메이크업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하는 메이크업의 반대의 메이크업도 한번 해가지고 그냥 딱 결과물만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너 패드부터 갈 건데 입이 아플 지경이죠? 언팔 락토시칼 락킹 세럼 패드 사용할게요. 얼굴 쑥쑥쑥 닦아주면서, 오늘 제가 메이크업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진해지고 강해지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바로 우리 에센스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유명한 제품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설화수 자음생 에센스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운 에센스라고 볼 수 있죠. 자음생 에센스는 40, 50대 분들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우리 주변에 엄마나 이모들이 많이 쓰는 거 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노화라는 게요, 10대나 20대 초반에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2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슬슬 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30대가 된 저는 요즘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저는 그래서 주름이나 얼굴 탄력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요. 이 얼리 안티에이징이 인기 있는 이유도 요즘 트렌드 자체가 동안 메이크업, 좀 생기 있고 너무 두껍지 않고 강하지 않은 메이크업이 인기여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려면 메이크업 전에 스킨케어가 굉장히 탄탄하면서 나의 탄력을 미리미리 관리해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한데, 일단 이 제품의 제형이요, 마치 수분 에센스처럼 워터리한 제형감이기 때문에 발림성이 정말 부드럽고 촉촉해요. 이게 미세한 인삼 캡슐이 피부에 닿는 순간 피부가 빠르게 흡수가 되거든요. 끈적하거나 답답함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설화수 자음생 에센스가 인기 있는 이유가 이 제형감이나 마무리감, 사용감이 다 좋기 때문이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강한 것보다는 내추럴함을 강조가 되기 때문에 스킨케어 단계에 피부를 쫙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설화수 자음생 에센스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탄력 케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피부 자생력을 키워서 외부 자극에도 탄탄히 버틸 수 있도록 탄력 케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에센스거든요. 이게 겉에는 굉장히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나면서 속에는 속수분이 쫙 잡아줘요. 이렇게 고영양 에센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가벼운 마사지를 같이 해주시면 붓기 관리랑 탄력 관리를 같이 미리미리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요게 제가 약간 쥐어보자면 자음생 에센스를 채우고 세우고 당기는 3중 탄력 케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일단 깔아주세요. 아이를 할 때에는 이렇게 서클링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클링 할 때에는 진하거나 센 압으로 하는 것보다 살짝살짝 눌러주면서 눈이 조금 편안해지는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얼굴의 라인 부분도 저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자놀이부터 쭉 빼주면서 라인을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얼굴의 라인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광대 라인을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경락 받을 때 제가 골기 마사지 해주실 때도 이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 부분은 꼭 해주시더라고요. 얼굴의 부종도 싹 빼주기 너무 좋거든요. 고농축 에센스지만 겉에 막 끈덕끈덕하거나 그런 거 없이 피부는 쫀쫀하고 속수분을 착 잡아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사용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에센스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바로 저는 선크림과 베이스,
그리고 색조 메이크업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베이스를 갈 건데요. 저는 오늘 진짜 너무너무 존예존예인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왔어요. 짜잔. 라네즈 파데인데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혹시 네오 쿠션 잘 쓰셨던 분들 있으시면 이거 한번 저랑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짜잔. 어떻게 이렇게 패키지를 뽑으셨지? 이게 또 자석이에요. 두 가지 호수를 조금 섞을 거예요. 하나는 조금 밝고 하나는 살짝 어두운데 두 가지 톤을 좀 섞으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퍼프로 그냥 쓱쓱쓱 닦아가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베이스가 너무 텁텁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양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두껍게 발리시는 분들은 최대한 평소에 사용하시는 양보다 줄여서 하시는 게 좋고 톤이 안 맞으면은 내추럴한 느낌이 나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밝은 컬러로 깔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톤이 안 맞아 보이니까 나이에 맞지 않게 벗어나 보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 제가 발라보니까 엄청 엄청 얇네요. 이런 얇은 부분들은 최대한 양을 조절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피부가 훨씬 깔끔하게 깔리고 내 톤과 딱 맞게 되거든요. 레드 컨실러 21호 사용할게요. 저는 컨실러 쓸 때 정말 좀 필요한 부분 위주로만 사용을 해줘요. 퍼프로 그 부분 위주로 눌러주면서 펴줄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자체가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바르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세팅 파우더 1.2 컬러입니다. 얘가 약간 보랏빛이 나가지고 조금 더 화사하게 연결을 해주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는 안시 EVE 302번 사용을 할게요. 여러분 파우더 할 때 정말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 눈썹 부분 그리고 이마 그리고 눈두덩이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눈 여기 언더 있죠? 언더를 너무 많이 잡으면 오히려 굉장히 텁텁해 보이기 때문에 언더는 많이 잡지 않아요. 루리디아 이지 디테일 브로우 애쉬 브라운 컬러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또 메이크업을 할 때 눈썹이 너무 진하거나 강해 보이면 원래 나이보다 조금 더 들어 보이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려버려서 아치형으로 가버리면 이제 조금 강해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겠죠. 너무 강한 아치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먼저 잡아줄게요. 일단 저는 저의 눈썹은 그대로 조금 살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눈썹 색상도 일부러 모발색이 굉장히 어둡지만 너무 어둡게 가지 않았어요. 안에 빈 부분을 위주로 채워주는데 앞부분은 정말 연하게만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뒷부분, 진한 부분을 이제 채워줍니다. 그리고 뒤에 보통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가 웬만한 브로우들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앞부분만 펴주면서 부드럽게 잡아주기. 눈썹 자체가 너무 진해지지 않게 해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뒤쪽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의 진하기가 빠지는 요게 잘 지켜져야 동안의 이미지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웬만하면 밑그림을 그릴 때에는 손의 힘을 최대한 빼고 약간 슉슉슉슉 약간 손목으로 탁탁탁 그리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눈은 홀리카홀리카의 마이 페이브 아이섀도우 팔레트 드리미 컬러 사용을 할게요. 브러쉬가 넓고 통통한 브러쉬를 사용을 해야 넓게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너무 넓은 영역에 가지 않고 색감이 선이 뚜렷하지 않게 그러니까 블렌딩을 굉장히 잘해주셔야 돼요. 베이스 메인 포인트의 색감이 탁탁탁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눈화장이 너무 진하고 강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 컬러 있죠? 여기 약간 중간 컬러를 이용해서 메인 컬러는 내가 바른 베이스 영역의 절반 정도만 가주셔도 돼요. 그래서 색감이 부드럽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갈 수 있게끔 가주시는 거예요. 가장 진한 컬러.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 안쪽에 쌍꺼풀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쌍꺼풀 안쪽을 위주로 잡아주시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두 번째 메인 컬러 있죠? 그거 사용한 거의 절반 영역을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노안과 동안의 나눠지는 기준이 포인트가 얼마나 많이 진하게 올라왔냐, 그라데이션이 제대로 됐는지, 언더의 영역이 너무 탁
시크하게 내려오지 않게 가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라인은 에이프릴 스킨의 트임 라이너, 정석 브라운, 눈 중앙부터 끝을 가는데 라인의 꼬리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대신 아이라인의 두께감이 중요합니다. 완전 무쌍이신 분들은 두께감을 높여서 그려도 오케이.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 속쌍꺼풀이 어느 정도 잡혀 있으신 분들은 너무 두께감을 높여서 가면 노안의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라인이 주는 진한 선이 굉장히 이목구비에서 시선을 확 빼앗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밑에 가장자리만 조금 더 빼주는 느낌으로 가도록 할게요. 점막이 정말 중요해요. 점막하면 속눈썹 사이사이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다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눈 쪽이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요즘엔 더욱더 깔끔하고 또렷하면서 나의 이목구비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많이들 선호하시기 때문에 뷰러는 바짝 올려주는데요. 떡지듯이 올라가지 않는 마스카라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마스카라는 여러분 VDL 마스카라 사용할 거고 아이파인 컬링픽스 모먼트 마스카라. 이게 솔이 얇은데 볼륨감 있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발라주면서 올라갑니다. 볼륨감은 눈썹에 속눈썹이 딱 존재감 있게 올라가죠. 언더는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언더 속눈썹에 모양만 한 번 더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애교살을 연출을 해볼 건데요.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밑이 화사하게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요. 여기는 컨실러, 여기는 이제 애교살 넣는 부분이어서 컨실러 있는 부분으로 눈 밑을 살살살 얹어주는데 사람마다 눈의 건조함의 느낌은 다 달라요. 내가 발랐을 때 건조하지 않은 정도로만 눈 밑을 살짝 화사하게 잡아주는 정도. 동안 메이크업 하면 눈 밑이 이제 어두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뒤쪽 부분을 이용해서 쉬머한 펄감을 살짝 주는데요. 애교살 메이크업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버리면 따로 놀아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저는 보통 이 중앙을 기준으로 뒤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눈이 조금 더 길어 보이고 확장되어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양으로만 살짝 앞에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여러분 끝이에요. 반반을 비교해봤을 때 진짜 훨씬 또렷해지죠? 윤곽은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사용을 할 거고요. 두 가지 컬러 섞어서 사용을 할 거고 중안부가 최대한 길어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콧대를요 너무 이렇게 길게 가버리면 오히려 중안부가 더 길어 보여요. 딱 얼굴의 면적을 봤을 때 이마부터 턱끝까지 연결되는 그림자가요. 눈썹부터 코끝까지 쭉 연결되면 그림자를 따라가는 시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코가 더 길어 보이겠죠. 특히 코 끝부분을 갈 때 짧아져야 하는 그 길이감대로 가는데 아래쪽으로 이동하지도 않고요. 요 코끝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살짝 위로 올라가게끔 잡아주는 거죠. 우리 하이라이팅을 할 때 콧대랑 코끝을 하잖아요. 그 코끝의 위치를 내가 아래쪽으로 잡을 건지 살짝 위쪽으로 잡을 건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양으로만 살짝 줍니다. 하이라이터는요 글린트의 듀이문 사용을 해주도록 할 건데 하이라이터를 쭉 이어주는 게 아니라 끝부분 이렇게 살짝 잡아줘요. 대신 코끝을 위쪽에다가 시선이 너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또 볼륨감이 살짝 있어야 탄력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딱 달라지죠? 아까 사용한 헤이즐 그레이 컬러 이용해서 턱 라인만 윤곽을 조금 더 부드럽게 볼터치를 넘어갈 건데 스톤브릭 블러쉬 파스텔 인 블룸입니다. 중앙을 위주로 가는데 대신 볼터치가 너무 진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볼터치는 볼터치대로 진하고 눈과 입술의 색감도 그대로 진해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볼터치가 서브의 느낌이에요. 눈이 굉장히 딱 잡아주고 색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볼터치를 너무 진하게는 가지 않을 거예요. 립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해볼까요? 추억의 아델바이스 절세 미녀 양귀비. 그럼 추억의 아델바이스를 입술 전체적으로 먼저 깔아줄게요. 이제 양귀비 컬러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 컨실러로 가장자리면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메이크업 끝이에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메이크업만 하면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고 탄력도 잃은 것 같고 좀 진해 보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부분 부분마다 진하기나 양 조절이나 영역이나 오버로 되어 있진 않는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베이스 탄탄하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사용했던 제품들을 이용해서 한 것처럼 탄탄하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가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메이크업은 약간 동안의 느낌 그리고 동안의 요소들의 색감들을 조금 더 사용하고 메이크업의 스킬들을 써서 한 활용법이지만 여기서 제가 반대로 갔을 땐 어떻게 되는지 제가 2분할로 딱 보여드릴게요. 그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한쪽은 각각의 포인트를 다 세게 주고 눈의 영역도 넓고 진하고 그라데이션도 안 되고 눈썹도 앞부분과 뒷부분의 색깔 그라데이션이 없는 눈, 눈 밑도 하얗게 뺐을 경우 볼터치도 진하고 빨개 보이죠? 코의 이 길이감도 달라 보이죠? 느낌이 오셨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